2017학년도 5월 둘째 주 다운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. 우리 대학이 산업선도형 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이로써 우리 대학은 5년간 약 220여억 원을 지원받습니다.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부문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산학협력 역할을 키우고 도시문화 재생, 산업 고도화, 실버 바이오헬스 분야를 특화시켜 왔습니다. 앞으로 우리 대학은 사회 맞춤형 교육 및 창업 교육, 산학 연계 교육 과정 확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 연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. 제6회 변호사 시험에서 동아대 로스쿨이 6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. 이번 제6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3,110명, 그중 합격자는 1,600명으로 51.4%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. 우리 대학은 이번 시험에서 설립 이후 최다 합격자가 나왔으며 현재까지는 총 305명의 법조인을 배출했습니다.